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위험물 과목을 강의하는 이재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위험물 산업기사 2016년 첫 번째 필기 경향성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쉬운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뜬금없는 문제도 하나씩 나왔는 것도 있어가지고 조금 더 주의 깊게 몇 개는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문제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산화에 의해서 카르보닉기를 가진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자, 카르보닐기, 즉, 케톤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C. 이런 식으로. CO. 그죠? 자, 이것을 만든 건데,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산화를 시키게 되면, 즉, 산화를 시키게 되면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바로 케톤이 된다. 해가지고 이소프로필 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니까 보시면 이렇게 CH3 OH. 자, 요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7도씨에서 500ml에 6g의 비전해질을 녹인 용액의 섬탑은 7.4기압이다. 자, 이 물질의 분자량은 약 얼마냐? 삼투압 파이 자체도 그죠? PV는 NRT와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삼투압 자체가 얼마? 7.4기압. 그 다음, 부피가 500ml가 0.5L는, 자, 분자량 몰라요. 근데 6g이래요. 요게 몰 수가 되겠죠? 곱하기 0.082 ATM리터 퍼 몰K입니다. 그죠? 27도시니까 300K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얘입니다. 이 양 정리하게 되면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39.89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H2O, 물이 H2S보다 비등점이 높은 이유는 뭐냐? 이거는 교재에 있는 예제에도 출제 예상 문제에도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솔트, 즉 염을 만드는 화학 반응식이 아닌 것은, 자, 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무조건하고 금속이라든가 혹은 뭐 암모늄과 같은 이런 원자단들이 다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산전기 반응을 하면서. 자, 그렇다면 아닌 것은 뭐 산화구리하고 수소가 만나가지고, 그죠? 구리하고 물이 됐다. 구리만 딸랑 나왔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죠? 구리 뒤에 뭐가 하나 더 붙어 있어도 모르겠어요. 그죠? 이것은 바로 염을 만드는 화학식이 아닙니다. 자, 최외곽전자가 2개 혹은 8개로서 불활성인 것은, 최외곽전자가 2개인 불활성 기체는 헬륨입니다. 나머지 어떻게? 제일 가쪽, 원소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헬륨하고 같은 여기에 있는 것들 다 불활성 기체들입니다. 그죠?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 물 200g에 A물질 2.9g을 녹인 용액의 빙점은 얼마냐? 자, 물의 어는 점 내림상수 KF값 자체가 1.86도씨 킬로그램 퍼 몰이고 A물질의 분자량은 58이다. 자, 그렇다면은 빙점 강화에 대한 것은 바로 용매 1000g에 대해서 몇 몰 녹아 있는지, 그죠? 에다가 그 다음 어는 점 내린 상수를 곱해주면 되죠. 자, 얘는 뭡니까? 1000g에 대해서 물 200g에 2.9g이 녹았어요. 그럼 1000g에 얼마가 녹았을까요? 계산하게 되면은 이게 58이고 2.9가 녹았으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200g일 때 녹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200g이고 그럼 1000g일 때는 얼마로 되는지, 그죠? 환산해주면 되겠죠. 1000g일 때 얼마가 녹았는지, 이 값 자체가 뭐? 바로 N 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KF 값은 얼마? 1.86. 이렇게 되면은 값이 0.465가 나옵니다. 즉, 내려가는 거예요. 0도씨에서 얻는 게 아니고 0도씨보다 얼마? 0.465도 더 내려가야지 물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 영하 0.465도씨에서 A 물질이 섞인 물이 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D 오비탈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뭐냐? 전자수는 몇 개냐?
S, P, D가 있습니다. S에는 방이 하나, P에는 방이 세 개, D에는 다섯 개 있습니다. 각 방마다 2인 1실이죠. 그죠? 같으면 10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대. 자, 그 다음, 용해도에 대한 부분은 요 그림이 잘, 굉장히 잘 안 나와가지고 이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0.01 노르말 농도의 NaOH 용액, 100ml에 0.02 노르말 농도의 HCl 55ml를 넣고 증류수를 넣어서 전체 용액을 어떻게 1000ml로 한 용액의 pH는 얼마가 되겠느냐. 자, 성질이 달라요. 그죠? 산과 염기가 같이 있는데 어느 게 더 센지를 모르겠죠. 그죠? 곱하기 해보시면 0.01 곱하기 100, 그다음에 0.02 곱하기 55 해보면은 0.02 곱하기 55가 조금 더 커요. 그러면 0.02 곱하기 55 빼기 0.01 곱하기 얼마? 100. 근데 보통 같으면 얘네들 둘만 섞으니까 155로 해야 되는데 물을 더 넣어버렸어요. 얼마? 합쳐서 물 더 넣어서 어떻게 총 전체 양을 1000ml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새로 세팅되는 노르말 농도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구해야 되잖아요. 구하시면은 노르말 농도는 10에 마이너스 4승 노르말 농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pH 값은 마이너스 로그 10에 마이너스 4승이 돼가지고 어떻게 pH는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화합물들 가운데 기하학적 이성질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 기하학적 이성질체는 뭡니까? 시스와 트랜스겠죠. 그죠? 보통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사야 되고 A, A, B, B 혹은 여기가 B가 되고 A가 되고 B가 되고 이렇게 이런 구조가 되는지 이런 구조가 되는지 이렇게 묻는 것이 바로 기하학적 이성질체를 묻는 거죠. 그것은 바로 CH3, CH에 나와 있는 바로 2부텐입니다. 그죠? 이것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고 바뀌어가지고 그죠?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물질 중에서 아세틸렌하고 즉 C2H2하고 첨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자 염소, 브롬, 요드 다들 할로겐 쪽입니다. 그죠? 얘네들은 첨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은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요 문제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죠. N g의 금속을 묽은 염산에 완전히 녹였더니 M몰의 수소가 발생했다. 이 금속의 원자가를 2가로 하면 이 금속의 원자량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자, 원자가가 2가예요. 염산하고 메탈이에요. 만나가지고 수소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은 얘가 발생하게 되고 얘하고 얘하고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얘가 2가래요. Cl은 마이너스 1가입니다. 얘는 플러스 2가겠죠. 그럼 Cl 어떻게 두 개가 있어야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그럼 M 메탈에다가 Cl이 붙어요. 두 개가 붙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H2가 되겠죠. 2가 될 겁니다. 뭐 철 같은 경우도 되겠죠. FeCl2로 되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되는데 그런데 M몰의 수소가 발생을 했대요. M몰에 이게 H2고 얘가 M몰의 수소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얘가 N g이 들어갔대요. N g. 그렇다면 얘는 뭡니까? 몇 몰인지는 몰라요. 그럼 양변에다가 얘의 분자량에다가 이렇게 해주면은 몰수가 하나 나오겠죠. 그럼 비대제로 가는 거니까 EN M HCl 플러스 M분의 N 메탈 N은 양변에다 똑같이 곱해줬으니까 M에 N 메탈 Cl2 그죠? 플러스 M분의 N 수소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식이죠. 근데 얘가 뭐? M이래요. M몰이래요. 그렇다면은 얘의 원자량 M은 어떻게? small M분의 N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에틸렌을 원료로 하지 않는 것은 아세트산 염화비닐 에탄올 맞습니다. 메탄올은 에틸렌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 20도씨에서 4리터를 차지하는 기체가 있다. 동일한 압력에서 40도씨에서는 몇 리터를 차지하겠는가? 쉽죠, 이거는. PV는 nRT입니다. 자. 어떤 압력? 이때 4리터였고 같은 몰수의 같은 기체 상수를 가지고 있고 온도는 20도씨니까 293K예요. 근데 똑같은 압력이에요. 똑같은 압력인데 부피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얘는 똑같은 값을 가지고 대신에 뭐 온도가 40도씨니까 313K예요. 이 두 식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4.273리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 pH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뭐냐. 건강한 사람의 pH는 저는 얼마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pH가 7인 용액에 지시약인 메틸 오렌지를 넣으면 약간의 노란 설득입니다. 알칼리성 용액은 pH가 알칼리기 때문에 7보다는 크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세 가지 기체 물질 ABC가 일정한 온도에서 그죠? 일정한 온도에서 A 플러스 3B가 EC로 된다는 거. 이렇게 간대요. 자, 그런데 평형에 다 기울었어요. 이러니까 얘가 1몰, B가 2몰, 얘가 4몰이래요. 그렇다면 평형상수 K 값은 얼마가 되느냐. 농도에 대해서 각 화학 양론 계수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반응물 대 생성물에 대해서. 그죠? 반응물 1몰에 대해서 앞에 개수 1 곱하기 2몰에 대해서 얼마? 3제곱. 생성물 4몰에 대해서 얼마? 제곱. 평형상수는 8입니다. 아, 평형상수는 참 2입니다. 참 2입니다. 너무 자신있게 8입니다. 2입니다. 2. 8분의 16이기 때문에. 자, 25g의 암모니아가 과잉의 황산과 반응해서 황산 암모늄이 생성이 되었다. 생성된 황산 암모늄의 양은 얼마냐? 이게 뭐 암모니아가 황산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황산 암모늄이 되어야 되니까 NH4 2SO4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얘가 2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황산 암모늄에 대한 화학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H2SO4죠. 얘가 어떻게? SO4에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 2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리고 NH3에다가 수소가 하나 더 붙으면 NH4가 되고 1가 플러스가 돼요. 수소가 1가 플러스니까. 그죠? 그렇다면 얘가 얘하고 만나가지고 NH4SO4가 된다. 근데 전기적으로 분자는 항상 중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얘가 두 개가 있어야지 2가 플러스가 되고 2가 많았으니까 어떻게?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25g의 암모니아래요. 25g. 그렇다면은 암모니아의 몰수는 NH3니까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14에다가 3으로 되는 건 17이겠지요. 그러니까 25g. 이게 몰수예요. 얼마? 이렇게 하면은 1.47몰이 나올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는 2대1로 갑니다. 그죠? 얘가 2몰일 때 얘가 1몰이다. 그렇다면 얘가 1.47몰이면 얘는 얼마? 1.47몰에 반으로 뚝 떨어지는 반. 뚝 떨어져서 나오겠죠. 그죠? 2몰만큼 생성이 된다. 2몰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생성된 그램수가 얼마냐? 1몰이 되려면은 얼마? 132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1몰일 때 132g 있어야 되는데 2분의 1.47일 때는 몇 몰이 있어야 될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97g 이렇게 나올 겁니다.